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츠 C클래스 16년식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. 지금 영어로 나오고 있죠? 네. 요거는 직수입된 차종이고요. 오늘 작업될 아이템은 테일램프를 국내에서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빨간색 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노란색, 주황색 요런 등이 나오게 바꿔줘야 되죠? 네,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예 신형 테일램프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네, 그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. 뭐 직수입 차종 같은 경우는 가끔 뭐 저희가 보기엔 되게 터무니없는 그런 옵션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요거는 뭐그 정도는 아니네요. 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다 있고, 근데 트림의 종류가 약간 조금 네,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트림은 아니죠. 네, 트림이 굉장히 눈에 띄죠. 뭐 옛날 모델에서 IWC도 있고, 반대쪽을 봐도 네. 트림이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도 없지 않나 싶은데,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뭐 그런 것보다 일단 가장 중요한 테일램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비상등을 켜면은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, 네, 요거를 남겨드리고 또 작업을 하면서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그걸 또 남겨드릴게요. 제품은 이걸로 이제 장착을 해드릴 거예요. 네, 리어 테일램프 뭐 장착이 완료됐습니다. 요거는 뭐 바로 그냥 보러 갈게요.